하십시오. 지금 이 정적분이 제일 중요해. 정적분이. 왜 그러냐면은 정적분에 활용 들어가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이제 정적분, 부정적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 그치? 정적분이 이제 제일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도 이렇게 약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문제 풀면서 체크해주고 또 약간 고난이도 개념들이 오늘도 많이 소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694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694번은 일단은 얘들아 뭐가 있는 거니?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아, 선생님이 얘 하나 들어서 그냥 간단히 끝내기에는 여기 봐봐. 694번 이제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인티그럴 만약에 0에서부터 뭐 2까지인데 뭐 아까 선생님 교과서 했던 문제이긴 한데 x-x제곱에 대해서 dx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알겠니? 절대값이라는 걸 너희들이 사실은 뭐 지금 절대값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니? 5년. 절대값 5년째 하고 있어. 절대값 처음 언제 배운 줄 알아? 중1 때부터 중1 때. 아직 근데 아직까지도 절대값 공부해? 살짝 낯설어. 아직까지 5년째 만나고 있는데 낯설어. 절대값은 우리가 그냥 절대값이 있는 식은 절대값이 있는 식 자체로 계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그러냐면은 절대값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양수로 나올지 음수로 나올지 식이 정확하게 뭐가 아직 안 됐으니까 판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그래서 자 사탕으로 그래서 얘들아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뭐냐 절대값을 벗기는 걸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적분도 마찬가지죠. 얘들아 적분이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어떤 fx라는 식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이걸 갖다가 어떤 적분의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주는 거잖아. 윗끝 아랫끝이 없으면은 얘가 그냥 함수로 나오는 거고 윗끝 아랫끝이 있으면 얘가 그냥 뭘로 나오는 거고 상수로 나오는 거고 그냥 그게 적분이야. 그쵸?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절대값은 항상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함수가 딱 주어지면 이 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뭐하고 뭐겠니? 그렇지. 0하고 1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적분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돼 있어? 0에서부터 2까지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적분 범위를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 만나면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쓰시면 되겠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아 0부터 1까지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0부터 1까지는 같은 모양의 함수야. 그리고 1부터 2까지도 같은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1하고 2 사이 근데 0부터 2 사이에는 얘네 둘이는 같은 모양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가운데 값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야. 가운데 값을. 근데 가운데 값을 넣어볼 때 여기다가 그냥 넣지 말고 얘들아 그냥 간단하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특히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기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만약에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게 훨씬 편해. 그러면은 자 2분의 1 한번 여기다가 넣으면 양수겠니 음수겠니? 2분의 1 여기다가 집어넣냐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라는 거야. 왜 절대값이 그냥 나올지 마이너스 달고 나올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얘 이제 양수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그렇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적분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 그럼 2분의 3을 여기다가 또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잘 들어봐. 자 진항하는 게 있고 접하는 게 있어 얘들아. 만약에 함수가 다시 뭐가 있다고? 진항하는 게 있고 접하는 게 있어. 진항하게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이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y의 값이 음수에서 양으로 바뀌든지 양에서 뭘로 바뀌어? 음으로 바뀐다를 뜻하는 거야. 접한다는 걸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 접한다는 거는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접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어? 함수 식에서 완전제곱이 돼야 돼 무조건. 완전제곱이 되지 않으면 접할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얘가 만약에 a고 얘가 b라고 보면은 얘는 뭐 최고차에다가 x-a, x-b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아 얘는 지금 a이고 얘는 지금 b잖아. 0이 되는 값이.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아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분명히 부호가 뭐가 서로 뭐가 되게 달라져. 풀이면은 마고 마면은 풀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B는 지금 접했잖아. 그래 안 그래? 접했으면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더라도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래서 접할 때는 그냥 여기 부호가 그대로 가거나 여기 부호가 그대로 간다 생각해버리면 돼. 물론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 모든 어떤 함수를 갖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할 만한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 식 가지고 바로바로 판단해버려야 돼. 그냥 그림이 연상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완전 제곱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호가 뭐하게 돼 있어야 되나? 바뀌게 돼 있다는 거야. 왜? 조금 지나가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거에서가 0에서부터 1까지가 양수다라는 판단이 됐으면 여기는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뭐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부호를 바꿔서 이거를 적분해버리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이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시켜주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렇게 되고 0하고 1 이렇게 되는 함수입니다. 원래.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든 함수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0에서부터 1까지는 원래 함수 거를 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원래 함수가 아니라 이거를 x축 대칭한 함수의 거를 가지고 뭐한다? 적분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0부터 1까지는 원래 그래프를 쓰니까 얘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x축 대칭이 된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의 부호가 바뀌어서 와야 된다. x축 대칭이면 당연히 y를 시켜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싹두고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뭐 한다면, 알고 있다면 굳이 그렇게 뭐 접근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0이 되는 값을 먼저 이렇게 딱 구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범위 먼저 뭐 해주고 0, 1, 1, 2 딱 이렇게 정해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거의 부호만 딱 확정을 지어버리면 여기 거 부호는 뭐다? 당연히 이거의 반대다라고 보면 돼. 이해되겠지? 자, 그런 문제들이 이제 694번에 1번, 2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94번 문제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게 바로 695번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694번 문제는 학교 시험에 딱 나올 만한 문제야. 어렵진 않아. 꼭 확인해봐야 돼. 선생님이 말로만 좀 짚어줄게요. 좀 핵심만.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으로 모든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본다 우리는? 0에는 x값 확인해서 구간 나누고 가운데 값 집어넣어서 풀만 확인해서 풀었으면은 그대로 나오고 그 옆에는 무조건 부호 5 하면 돼?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얘들아 같은 부호가 간다라 하면 생각을 해봐. 제가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만약에 얘가 a고 얘가 c야 여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가 접해가지고 같은 부호가 간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다고. 그냥 A부터 어디까지 해버리면 돼? C까지 적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생각해봐, 니네가. 니네가 축제자라면은 굳이 인티그럴 A에서 C까지 FX, DX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되지. 범위를 나눠서 계산도 두 번 하게 하고, 그럴 목적으로 문제를 내는 거지. 그럴 필요도 없는데, 물론 낼 수도 있지. 약간 어떤 속임수 느낌으로 그냥. 알겠지? 근데 우리가 그거는 뭘로만 우리가 딱 찍어내면 된다는 거야? 완전 제곱 식이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뭐 가르치면서 이런 식의 문제가 A에서 C까지 접근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알겠지? 그러니까는 뭐 어떤 그런 속임수보다는 정수로 가서 얘네들이 부호 바꿔서 함수식 두 개를 접근하고 그러한 과정을 체크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지. 굳이 이걸 뭐 체크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어디서 낼 수가 있냐? 보기 해가지고 기억니은 디귿에서 냈으면 있겠지. 옳은 거를 골라라. 항상 옳은 거 이런 식으로는. 그런데 실제 문제로는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앞에 거 하나가 만약에 플러스면 뒤에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설명 충분히 됐습니까? 자, 그러면 694번의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A가 지금 얼마보다 크다고 그랬습니까? 2분의 1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함수는 어디서 0이 되는 거니 얘들아? 2분의 1에서 0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이해되겠어요? 플러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A까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접근해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2분의 13이 되는 A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얘들아 봐봐. 0부터 2까지잖아. 그래요. 0부터 2까지인데 S제곱-A제곱이고 A가 0보다 크다고가 나왔지 얼마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얘는 지금 0이 되는 X값이 뭐니 얘들아? 0이 되는 X값이? 어차피 A는 양수니까 그냥 A제곱이야. A제곱. 맞지? 0이 되는 X값이 A제곱이잖아. 우리가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뭐가 돼야 돼? 풀마 A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풀마 A가 되는 건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양수만 따지면 되니까. 어쨌든 A가 0에서부터 2까지 있는 경우하고 A가 2보다 큰 경우로 한번 나눠봐야 돼. 이거는 694번의 1번 같은 경우는 A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딱 단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0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부터 A까지 이렇게 했던 거였어. 이해됐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쓰면서 얘기해줄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정도 문제가 학교 시험에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자,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자, 어쨌든 얘가 0이 되는 x값은 x equal 뭐 풀마 일단 a네요. 풀마 a인데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겠지. 양수만 따지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얘기야. 생각을 해봐. 첫 번째, a라는 친구가 0에서부터 2 사이에 있냐 이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a가 2보다 뭐야? 크냐. 뭐 사실 적분에서 이 부등호는 어디부터도 큰 의미는 없어. 적분에서의 부등호는 뭐 여기부터 사실 큰 상관은 없어 얘들아. 왜 그러냐면은 적분에서 어쨌든 한 점에 대한 적분값은 무조건 뭐야? 0이야. 0. 밑끝 아래끝이 똑같은 건 뭐야? 무조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적분에서의 부등호는 크게 의미가 없어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놓고 보면 니네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이렇게 나눠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아니 들어야지 당연히.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A의 범위가 딱 정해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무조건 뭐 해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지금 말이 좀 빠르니? 괜찮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지금 이 문제가 첫 번째일 것 같아? 두 번째일 것 같아? 느낌에 물론 둘 다 해봐야 돼. 둘 다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갔니? 두 번째 갔니? 첫 번째. 그걸로 아직 딱 말을 못한다고 쌤이 한 말을 이해를 못한 거야 지금. 만약에 얘들아 두 번째라고 한다면 봐봐. 두 번째라는 건 뭐냐면은 A가 2보다 뭐 하는 거야? 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A가 2보다 크다고. 그런데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구간이 나눠져 안 나눠져 이 친구들아? 안 나눠지는 거야.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굳이 절대값을 썼는데 구간도 나누지 않고 풀라는 문제를 왜 내겠냐고 숙제잖아. 절대값을 쓰는 이유가 뭔데? 구간 나눠서 양수파트 음수파트 뭐하라? 나눠라. 그 얘기 아니야. 축제대의 의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안 된다고. 알겠지? 근데 만약 서술형 나오면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서술형은 사실 나오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객관식 나오더라도 만약 객관식 나오면 굳이 얘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시간 남은 거 하세요. 시간 남은 거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렇게 돼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A가 0에서부터 2 사이니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0에서부터 A까지의 적분값을 구하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A에서부터 2까지의 적분값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냥 0에서부터 2까지만 구해버리면 끝나는 상황이야. 왜? 2가 더 크니까. 이해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돼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겠니? 얘는 A가 여기서부터 A까지라면은 얘는 그럼 양수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니? 여기서는 이 함수가 그대로 내려와야 돼. 이 함수가 어떻게 내려와야 돼? 반대로 내려와야 돼. 제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데요. 근데 반대죠. 근데 이런 걸 얘들아 함수 그래프가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오르면 굉장히 쉽기는 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a, a. 그치? 그 대신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오는 함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나는 지금 0부터 a니까 얘를 y축공인 0부터 a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0부터 a까지는 원래 함수를 써야 돼? 아니면은 바뀐 함수를 써야 되는 거야? 바뀐 함수를 써야 돼. 왜? 원래 함수는 이거잖아. 원래 함수 절대값 없는 상태에서.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게 음수 쪽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갈 함수 거를 가지고 내가 적복함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당연히 뭐가 되겠어? a부터 e까지는 당연히 원래 함수 거를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와버리면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어?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최고창이 양수면 이렇게밖에는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근이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를 뭐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돼서 아무튼 감마 이렇게. 그런데 절대값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당연히 알파에서 베타까지 당연히 아래쪽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아래쪽이니까 당연히 얘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얘를 올려서 쓸 수밖에 없어. 올려서 쓴다라는 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야. 주어진 함수가. 그리고 원래 거를 그대로 쓴다라는 거는 그냥 얘가 그냥 나오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694번의 2번 문제는 이렇게 범위를 너희들이 조금 나눠서 생각을 좀 해주셔라 라는 말 했네요. 쌤이 볼 때 뭐 초월이나 태전, 광주 이 정도는 694번의 1번 문제가 아마 나올 거야. 이 정도 문제. 2번까지는 뭐 쌤이 볼 때는 글쎄고 1번 정도가 나올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695번 문제도 선생님이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있고 양수인 실근이 바로 이렇다. 얘 한번 구해봐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자 얘는 t꼴 어디에서 0이 되는 거니? 1에서 0이 되는 거야. 1에서.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같은 편이란 얘기야. 이해되겠죠? 1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0을 벗어나야 다른 편, 다른 보로 바뀌는 거고 0부터 1까지는 같은 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x가 0에서 1 사이가 돼야 되겠니? 아니면 x가 1보다 커야 되겠니? 사이. 정신 안 차려줘. x가요?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면 여기 봐봐. 아니 지금 야 얘들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 잘 안 되니? 되지? 얘가 지금 0부터 x까지고 얘가 t마 1 dt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얘는 t가 어디에서 1에서 0을 된단 말이야.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x가 0에서 만약에 뭐 1 사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구간이 나눠지니 안 나눠지니? 친구야!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진다고. 그렇게 문제를 낸다고 안 된다고. 안 낸다고. 네. 왜 굳이 절대값을 써가면서 그렇게 구간도 나눠지지 않는 문제를 왜 내겠냐고. 그렇게 절대 안 나와. 무조건 구간이 나눠지게 나온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x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인티그럴 0부터 그렇지 1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 x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돼? 여기서는 상수항이 되겠지 그냥. 왜? 1부, 0부터 1까지 이 친구가 그대로 그냥 오는 거니까. 되겠어요?
여기서는 1부터 X까지가 얘는 바로 뭐가 되겠니 얘들아? 함수가 되겠지, 함수가. 어? 그런데 얘가 1차니까 이거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몇 차가 되겠어? 2차가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어. 저 다 알았어요. 아, 야, 니네 저 얼굴 표정은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거, 다 듣는 거지? 얼굴 표정이 약간 좀 그냥 나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냥 그런 표정하고 있는 거지? 몰라서 그런 표정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에? 얘들아, 얘는 뭐가 되는 거니?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더라? 상수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좌변을 다 합친 게 바로 뭐냐?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뭐하고 똑같다고 문제에서 X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에서. 이거 이퀄 X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얘를 넘기면 어차피 2차 함수 이퀄 0이 되는 X값이 어떻게 나온다고? 보기에 주어진 극답으로 나온다는 거야. m 플러스 n 루트 이렇게. 그럼 우리 당연히 이거 보자마자 뭐 하면 되겠어? 그래 공식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m 값과 n 값 알 수 있겠니 없겠니? 알 수 있겠지. 그런 문제야. 결론적으로 선생님 결론 내려주신 게 뭐냐면 693, 695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막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진짜 진지하게 아래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새로 뭐가 생겼잖아 세탁소 옆에. 핵심은 얘들아 뭐야? 절대값이 있으면 반드시 구간이 어떻게 되게 나온다? 두 개로 구분되게 나온다. 그게 핵심이야. 아시겠죠? 구분되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어쨌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한다? 구간이 나눠지게끔 범위를 먼저 정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가지고 하나는 구간이 나눠지고 하나는 구간이 나눠지지 않게 돼 있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구간이 나눠지는 쪽으로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절대값 문제는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꼭 좀 풀이법 기본적인 거 좀 알아놔셔야 되고. 자, 69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쌤이 일단 얘들아 문제를 말로만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충분히 이해되는 문제야. 자, 3차 함수 fx가 있어. fx가. fx는 무슨 함수라고? 3차 함수가 되겠지. 그쵸? 자, x equal 1에서 극대값 1을 갖고 x equal 3에서 극소값 뭐를 갖는다고? 3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인티그럴 f 프라임 x의 절대값 0부터 3까지의 적분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네. 그쵸? 그럼 우리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니? f 프라임 x부터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f 프라임 x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지? f 프라임 x 최고차항이 뭔지는 모르니까 a라고 놓고, 이해됐습니까?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x equal 1과 x equal 3에서 극대극소로 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싹 전개하면은 f 프라임 x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전개하는 과정에서 a를 뭐 굳이 끌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0부터 3까지 f 프라임 x의 적분값을 구하려면 f 프라임 x에 뭐를 해야 돼 얘들아? 뭐를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적분으로 하면은 최고차항 a가 미지수로 그대로 남아있고 적분함수 누가 남아있니? c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도 고민할 게 없는 게 그거를 해결하라고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1,2하고 3,-3이 대기하고 있네. 그럼 그 두 개를 대입하면 최고차항 a하고 c값 완벽하게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0에서부터 3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f 프라임 x는 2라고 3이 0이 되는 값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값과 1부터 3까지의 값으로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어느 구간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니네가 모아하면 되는 거야?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얘들아 팁을 줄게. 봐봐. 가운데 숫자를 넣으면은 알게 되긴 돼. 알겠지? 알게 되긴 되는데 걔보다도 함수 그래프의 개월 판단하는 게 훨씬 쉽다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 3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이 지금 양수니 음수니. 지금 뭔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네. 그렇죠? 최고차항이 뭔지는 모르네. 최고차항이 만약에 양수라면 니네가 만약에 어차피 fx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양수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돼,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잖아. 그렇지? 그러면 극대 쪽에서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양수가. 그리고 극소 쪽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극대 쪽에서는 원함수가 그대로 가야 되고 극소 쪽에서는 치고 올라와야 되니까 바뀐 모양의 함수가 돼야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뭐 그냥 그런 거 생각하기 귀찮으면은 그냥 이렇게 범위 해놓고 나서 가운데 값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양수 음수 판단해가지고 양수면 그대로 끄집어 모아. 그리고 옆에는 무조건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부호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되겠지? 그래서 694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695번보다는 선생님 생각할 때 696번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극대극소 굉장히 뭐 미분하고 연관도 돼 있고 695번은 약간 조금 이렇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고 696번 문제는 선생님 볼 때 아주 좋은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절대값 문제만 될 거면은 694번에 1번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고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되겠다. 서술형으로 만약에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696번 정도 문제는 굉장히 좋죠. 극대극소 여러 가지 다 그 확인해 보시는 그런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완벽하게 푸는 것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하고요. 697번은 698번하고 이제 같은 맥락의 문제니까 선생님이 698번 문제로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할 테니까 697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698번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보니까 어떻게 되냐. fx라는 거는 어차피 0부터 2까지는 뭐 x의 제곱이고 2부터 4까지는 뭐 이렇다라고 했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x 빼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어제 뭐 얘기해줬어 얘들아? 대칭과 주기. 대칭과 주기 얘기해줬지. 그래 안 그래? 주기는 얘들아 어떤 게 주기야? x 앞에 둘 다 개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거는 주기. 알겠지? x 앞에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시겠죠? 주기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주기는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주기야 무조건. 그래서 얘는 좀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4가 되겠지. 자, 주기가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는 이거지. 어떤 거냐면 698번. 자, 인티그럴 마사에서 8까지 F의 자, x 플러스 1의 자, dx 이거 구해보라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선생님 이 얘들아 이거하고 자, 마사에서 8까지 자, fx, dx 자, 이것도 물어볼게. 같을까 다를까? 지금 이 조건이라면 얘하고 얘하고 같을까 다를까? 이런 거 하나하나 개념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지금 이 좌변과 우변을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 지금 이 끝날 게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함수를 정확하게 달라 안 달라 얘들아? 다르잖아. 왜? 얘는 지금 이 함수를 뭐 하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받고 뭐 하는 거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알고 있죠? 그러면 자, 이거의 조건값과 이거의 조건값이 같을까 다를까? 선생님이 그거 물어본 거야. 제 생각에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확실합니까? 어쩔 것 같아 얘들아? 어쩔 것 같아? 이 생각은 니네가 한번 해보면 돼. 지금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 재미있어요.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희들이 아이 배웠어. 아이 뭐 배웠다고? 아이. 아 근데 이거 진짜 똑같을 수밖에 없어. 아이 배웠지. 아이. 아이가 얘들아 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지? 아이. 아이 아이. 어. 아이 아이 아이. 혹시 들어봤어요? 회귀성이라고? 아니요. 회귀성 안 들어봤어? 회귀성이 뭐냐면은 이게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자라고 하면 반복이야. 반복. 회전된다. 회전된다. 이게 회귀성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 아이의 1승은 아이잖아. 아이의 2승은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아이의 3승은 마이너스 i고 아이 4승은 뭐야? 1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들 봐봐. i 더하기 i에 막 이런 거 막 니네가 막 했었거든. i 3제곱 더하기 뭐 i 4제곱 쭉 해가지고 만약에 i 뭐 2019 이거 부활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니네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었지? 아 4개씩 뭐 했어? 이렇게 끊었잖아. 그래 안 그래? 4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4개 합치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근데 이게 바로 주기함수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4개를 해도 뭐가 됩니까? 0이죠. 이렇게 4개를 해도 뭐가 됩니까? 0이죠. 0이죠. 이렇게 4개를 해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해되었네.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바보 같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냐면은 4개씩 끊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2019면은 4개씩 끊으면 몇 개 남니? 잘 모르겠어요? 어. 몇 개 남아? 3개 남아. 3개. 3개 남아해? 어. 4에 대해서는 어차피 1자리하고 15자리만 딱 비교해버리면 되니까. 어. 그럼 3개 남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3개 남으면. 어, 앞에서부터 이렇게 4개씩 잘랐기 때문에 3개 남았으니까 i에 2017 더하기 i에 2018 더하기 i에 2019 이렇게 해서 이걸 또 굳이 또 계산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보 같은 친구들이죠. 앞에 3개 남으나 뒤에 3개 남으나 뭐해? 똑같거든. 그럼 당연히 앞에 3개로 해버리면 훨씬 편하잖아. 이게 왜 가능하다고? 이게 왜? 이게 주기라. 그렇지.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거 아이가 딱 주기함수 설명이 굉장히 좋아. 이게 아직 주기함수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여기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의 함수라고 해도 이런 식의 함수. 아니 그냥 자 보니까 뭐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내가 0부터 4까지야. 이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기함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계속 똑같이 가겠지. 맞지?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만큼 흥행이동할 거니까 여기에 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치? 어 그럼 얘가 0에서 4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얘가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뭐를 똑같은 주기값을 만약에 구한다면 똑같아. 근데 만약에 똑같은 주기값이 아니고 지금 주기가 4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지금 정확히 얼마니? 12잖아. 12. 그치? 12니까 그냥 내가 한 주기에 대한 적분값을 구하고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3만 해주면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럴 수 있어. 문제가 이게 12가 아니고 14가 될 수도 있어. 어렵게 되려면. 이해되겠어? 그럼 14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좀 따져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4개씩을 굳이 다 따지고 4개씩 굳이 다 내가 만약에 어쨌든 이해도 결혼 치고 나서 좀 생각 좀 해주게 되겠는 거. 어쨌든 얘하고 얘하고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 뭐만 똑같다면 주기까지만 계산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주기든 2주기든 3주기든 그냥 어쨌든 주기 중간에서 뭔가 딱 끊기는 개념이 아니고 주기 끝까지 쉽게 말하면 한 주기, 두 주기, 주기 단위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라 그러면은 뭐가 된다 얘들아? 똑같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간다면 당연히 얘는 상수함수일 때는 같겠지. 왜? 상수함수일 때는 모양 변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치? 그런데 상수함수가 아닐 때는 얘하고 얘하고 당연히 다른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왜 다른 함수가 되냐? 쉽게 말하면 얘는 마사에서 10까지인데 그러면은 이 범위가 좀 많이 크긴 한데 어, 줄여볼게요. 그냥 얘를 10이라고 하고
네 개 옆참이 네 개면 되니까 얘는 마일부터 영부터 육까지라고 한번 해보는 거. 영부터 육까지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얘는 영 집어넣으면 얼마니? 1이잖아, 1. 그래, 안 그래? 1부터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7이잖아, 7. 그치? 그러면 1부터 F1부터 F7까지니까 1부터 여기부터거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1부터 7까지면은 여기에서부터 4, 5, 6, 7이니까 자, 이만큼의 넓이를 지금 뭐 한 거야? 부하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는 F0부터 F6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만 구한 거지. 이만큼하고 전체하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주기가 만약에 끊어지면 주어진 범위를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 계산을 해줘야 돼, 그때는. 알겠지?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안 나와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는 안 나와, 문제가.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나오냐? 주기 단위로만 나올 거란 말이야. 주기 단위로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 평행 이동은 아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고, 혹시라도 만약에 주기 단위가 아닌, 주기가 만약에 3대, 뭐 10을 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기 어쨌든 뭐 중간까지가 나왔다 그러면 두 주기를 구하고 나머지 두 칸이 잘 봐봐요. 지금 같은 상황이 나머지 두 칸이 위에만 속하는 건지 아래만 속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 한 칸 아래 한 칸에 걸치는 건지를 뭐 해야 돼? 따져야 돼. 알겠어? 걔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되냐, 이렇게 따지면 돼. 만약에 봐봐, 얘가 지금 0부터 6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1부터 어디까지였어, 얘들아? 7까지였잖아. 그치? 그럼 1부터 7까지면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부터 5까지는 뭐가 되겠니? 1부터 5까지는? 어차피 4개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아니면은 뭐 4, 5, 6, 7. 4부터 7까지는 어차피 4개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아니, 5, 6, 7. 3, 4. 3부터 4까지는 어차피 4개잖아, 4개. 어떻게든지 4개 잡아주면 무조건 뭐야? 그런 게 한 줄이잖아, 그래, 안 그래? 쉽게 말하면, 1부터 7까지를 갖다가 1부터 3까지 하고, 3부터 7까지 나누라고. 그러면은 얘는 한 주기가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1 주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차피 얘는 한 주기 값으로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고, 얘는 1부터 3이잖아. 1부터 3은 내가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범위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1부터 3이니까 1부터 2까지는 위에 거를 가지고 접근값을 구하는 거고, 2부터 3까지는 아래 거를 가지고 접근값을 구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어쨌든 범위가 나오잖아. 범위가 나오면 주기 단위로 다 끊어. 주기 단위로 다 끊기 끊는데 마지막 남는 걸, 얘들아, 어떤 거를 남게 해야 되느냐? 문제에 나와 있는 범위 값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상황이 되겠어요? 그렇게만 너희들의 개념을 잡으면 주기함수 문제에 있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 자, 결론 내리면 이거야. 결론 내리면 첫 번째 뭐라고, 얘들아? 주기함수가 됐을 경우에는 주기 단위로 만약에 문제가 접근값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평행이든지 뭐든지 뭐 아무런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한 주기값에 대한 접근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뭐 얼마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주기 단위가 아니고 뭐 주기 단위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가 만약에 돼버리면 주기 단위 일단 먼저 다 끊어내는데, 끊어내고 남는 범위가 반드시 어느 범위가 남아야 된다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범위가 남게 나오는 얘기야. 알겠지?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i 계산할 때 어떤 게 편했었어? 뒤에 거 다 일단 4개씩 맞춰서 끊어내고 앞에 거 남긴 게 편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4개씩 다 끊어내버리는 거야. 끊어내고 그 다음에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판단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안녕하세요. 좋아.
자, 그렇게 해서 698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좀 했어요. 지금 두 문제, 중요한 거 있어, 두 문제 중요한 거. 소원이 이따가 유튜브 통해서 보세요. 뭐 했어, 얘들아? 절대값 있을 때 우리가 적분값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배웠습니까? 주기함수일 때 적분값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어. 두 가지 문제는 굉장히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야. 근데 뭐 학교 시험은 그렇게 생각할 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그 선생님이 말한 부분까지는 조금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으면 어렵게 나왔을 때 나만가지 문제잖아. 그치? 자,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99번부터 쭉 뒤쪽까지 이제 713번까지가 대칭성을 이용한 함수의 정적분인데, 이거 선생님이 개념 잠깐 설명하고 제가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개념은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거야. 우리가 얘들 함수는 자, 그래프 어떤 그 짝수지수냐 홀수지수냐에 따라 가지고 몇 개로 나눠진다고?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치? 그래서 우함수가 있고 뭐가 있고 얘들아? 기함수가 있고, 우함수는 뭐만? 지수가 짝수만 이렇게 있다는 거지. 기함수는 뭐만 있다? 홀수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함수 같은 경우는 인티그럴 0부터 만약에 아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값을 구하라고 하면, 우함수는 이런 느낌이잖아. 느낌이 뭐 이렇게 된 거잖아. 얘가 y축이라고 한다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a고 얘가 a라고 한다면,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건 당연히 이거 하나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2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는 두 배의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fx dx를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였어. 그치? 그 다음에 기함수 같은 경우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y 대칭이니까 대략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은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똑같아. 넓이는 똑같고, 다만 y의 함수 값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는 기함수일 때는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함수는, 미리 알다시피 얘들아, 우함수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 fx하고 어떻게? f -x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잘 봐봐. 이거를 이렇게 넘겨서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조금 더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fx -if -x 얘가 바로 0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호가 나오면은 얘는 바로 뭐란 얘기야? 우함수란 얘기야. 알겠지? 얘는 바로 우함수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면은 이렇게 어떤 fx 두 개가 나오잖아. 하나 넘겨버리면 돼 그냥. 알겠지? 그런데 자, 기함수 같은 경우는, 기함수는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얘를 넘겨버리면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이퀄 0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어요? 그래서 fx하고 f 마이너스 x하고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우함수, 기함수를 뭐 할 수도 있다? 표현할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근데 이걸 막 굳이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 만약 이렇게 나오면은 넘겨보면 되는 거지. 얘도 뭐 넘겨보면 되는 거고. 알겠지?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 거고, 이따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700번 한 문제만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지난 시간 이렇게 얘기했지. 어떤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쭉 나오면 윗끝과 아랫끝의 절대값이 같으면, 뭐가 같으면 얘들아? 윗끝과 아랫끝의 절대값이 같으면 홀수들은 다 뭐하고? 지우고. 짝수들만 0부터 a까지 2배 해서 계산하면 그게 답이다라고 얘기했지. 그만 알지? 그런데 700번처럼 이렇게 뭐가 붙을 수가 있어? 절대값이 붙을 수가. 절대값이 붙은 거에 대한 의미만 생각해 보면 돼요. 항상 수학은 얘들아, 각각의 여러 가지 유형마다 다 내가 다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이 붙은 거의 의미가 뭔지만 내가 생각해 보면 돼.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고 자 5x의 절대값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배 x 플러스 4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까 우함수하고 자 기함수에서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고 해보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두 개가 서로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0부터 a까지 두 배 하자 그랬잖아. 그게 얘들아 무슨 의미냐면 이 의미야. 잘 보세요. 좌측이나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의미가 뭐냐면 무조건 얘가 똑같으니까 그냥 두 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잘 들어봐. 좌측이나 우측이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똑같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야. 뭐가 똑같다고 얘들아? 함수값이 똑같아. 조건은 결론적으로 x의 범위에 따른 x를 집어넣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뭘 뜻하는 거야? y값을 말하는 거야.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y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조건값이 나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우함수 같은 경우는 좌변, 우변이 함수값이 뭐하는 거야? 부호가 바뀌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고 얘처럼 얘가 음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쪽만 내가 해서 두 배 해버리면 양수값이 나오든 음수값이 나오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우함수의 뜻은 얘들아 뭐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y축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의 함수값이 바뀌지 않는다. 함수값을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프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거에 비해서